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져 각종 경조사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기록적 한파로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졸업식, 대목 시즌이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연말 시상식과 경조사 등이 축소되고 졸업식마저 사라지면서 판로를 잃은 겁니다. 수요가 끊기면서 경매 시장에 내놔도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낙찰가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출도 2019년 134만 6천 달러에서 2020년에는 58만 3천 달러로 56%가 감소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소규모 직거래로 버티는 등 갈 곳이 없다 보니 농가는 일조량에 줄여 꽃 생육을 늦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방비 부담에 애당초 겨울 농사를 짓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화훼 농가의 전체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은 많게는 50%인데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처럼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에서는 시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기술지원과 원예 특작 담당 김근영입니다. 화훼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좀 나눔으로 해갖고 좀 해소를 시키고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상생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별로 꽃생활화 관련해서 튤립, 꽃생활화 관련해서 튤립을 공급받고 있고요. 각 도청이나 교육청, 각 공공기관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한 만 송이 정도, 만 송이 그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월부터 3월 말까지 하고 2개월간 매주 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꽃 한 송이씩 내 책상 위에 꽃을 놓으면 화훼 농가한테도 좋을 것 같고 사무실 안에도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꽃 선물 어떠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훼 농가가 좀 힘들다고. 네, 네. 맞습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딱 생각나는 꽃이 카네이션이잖아요. 네. 카네이션하고 장미,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튤립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는 거. 저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버이날 맞아서 카네이션 상품 샘플 넣었어요. 아, 네, 샘플 그럼 가격대는 한 만 원대 보면 되나요? 만 원 후반대입니다. 만 원 후반대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집안에 많이 계실 텐데 좀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꽃을 가까이 하시고 좀 그런 스트레스라는 이런 걸 좀 해소를 하시고. 요즘에 실내에 있으면서 사람들 비염이 심해졌어요. 그렇죠. 네, 요거 팁 하나 드리자면, 네, 유칼립투스 블랙잭이라는 그 풀이 있어요. 유칼립투스 블랙잭. 블랙잭. 네. 아, 이게 제가 향이, 네, 상당히 좋거든요. 비염 있는 분들한테 치워줬습니다. 아, 그런 소비자분들 그런 거 하나 뭐 집안에 걸어놓으시고 꽂아놨다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화훼 업계가 안정을 되찾게 저희 시프렌즈도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